근데 맛도 맛이지만 요즘 견과류가 슈퍼푸드로 워낙에 각광을 받다 보니까 보름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루 한 접시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나이 들수록 견과류를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 하나하나 네.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깨끗해요. 자, 무슨 뜻일까요? 심장, 뇌혈관 닦아내는 좋은 기름,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 그러니까 혈관이 먹을수록 깨끗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견과류를 중년 이후에 날마다 꼭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견과류에 풍부한 이 불포화 지방산 때문입니다. 견과류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라든지 리놀렌산, 올레인산 이런 성분들이 혈관 안에 있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줄 수가 있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올레인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출 뿐만 아니라 심장의 부정맥을 예방을 해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쁜 거를 청소해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좋은 거를 꽉꽉 채워준대요. 보실까요? 가득해요. 뭐가 가득하냐면 환절기 면역력과 피로해결 비타민과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다고요. 한기정 박사님. 네. 견과류가 무엇이냐 하면은 껍질과 깍정이에 쌓이던 한 개의 씨앗이 있는 나무 열매를 말합니다. 아. 여러분들 혹시 땅콩도 견과류라고 알고 있는데 네. 엄밀히 분류하면 콩과에 속합니다. 땅콩은요. 그렇구나. 그래서 질 좋은 지방질 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그러니까 이 견과류는 내가 물만 주어도 쑥쑥 자라서 열매가 맺기 때문에 얼마나 그 씨앗에는 많은 성분들이 녹축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비타민과 무기질도 굉장히 풍부해서요. 요즘과 같은 환절기,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환절기에는 면역력도 떨어지죠. 피로 해소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에 이 항산화 물질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좋은 물질이 가득한 견과류를 우리가 이제 오독오독 씹어 먹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그래서 씹어먹는 저작 활동을 하게 되면 두뇌 자극에 대해서 또 좋다고 하네요. 김 교수님. 네, 견과류는 기본적으로 단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먹으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씹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턱에 씹는 저작 활동이 뇌세포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인지기능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기억력 저하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걱정이 되신다면 이 견과류가 최고의 치매 예방 간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뭐 견과류 안 먹으면 오히려 손해일 것 같은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실까요? 최고예요. 뭐가 최고일까? 당뇨 환자,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 으뜸 간식으로 손꼽히고 있다고요, 한 박사님. 예, 다이어트하거나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은 식사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식사와 식사, 식간 사이에 간식이 너무너무 절실한데 소량만으로도 풍부한 단백질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이 골고루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견과류는요. 우리가 걱정을 해 혹시 열량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네. 견과류를 소화를 시킬 때 소화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만큼의 열량은 많이 그리고 혈당은 많이 상승되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제 견과류 한 상자 쌓아놓고 먹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봐주세요. 그 다음을 보시면 그러나 하고 해골 표시가 있죠. 뭐지? 어떤 일일까요? 네. 돌변을 한다고 합니다. 잘못 먹으면 발암식품. 아니 슈퍼푸드에서 발암식품까지 너무 극과극 아닌가요? 네. 견과류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오, 네. 정말 좋은 식품인데 잘 먹으면 그만큼 너무너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두 얼굴의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정말 잘 먹어야 되는데 잘만 먹으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견과류를 너무나 많이 먹으면 우리가 네. 이 고열량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열량적으로 굉장히 지방 함량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쓸데없는 열량을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너무 오래 두고 먹으면 이게 신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산패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몸에 도움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또 너무 여기저기 넣어서 먹으면은 견과류는 그 견과류마다 특성 있는 조리법이 있어요. 그래서 익혀 먹거나 볶아 먹거나 쪄 먹거나 하는 특성이 있는데 너무 섞어 먹으면 또 그렇게 안 되죠. 그리고 네. 또 너무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섞어서 드실 경우에는 견과류마다 영양 성분도 틀리고요. 고유의 향과 맛이 있습니다. 이럴 때 너무 많이 섞어 드시면 결국에는 고열량과 쓸데없는 영양이 너무 많이 섭취가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제가 지금 이거 견과류통인데요. 제가 이거 집에서 텔레비전을 TV를 보면서 예. 이렇게 먹는 견과류통인데 제가 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는 네. 이 대형마트에서 대형으로 그냥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사다가 먹고 그러는데 박사님, 그럼 이게 결국에는 틀린 거네요? 아, 제가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너무 한꺼번에 견과류가 여러분들 단단하니까 실은 네. 단단한 거는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취약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지방 함량도 많으니까 산패도 빠르고요. 그리고 덕현 씨가 지금 보여준 저 통을 보니까 대형마트에서 이제 좀 대용량 팩이잖아요. 정말 네. 마케팅 차원에서 저렇게 하는 거고요. 네. 투명한 팩이에요. 그래서 또 딱 보면은 너무 많은 종류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엄청 많은데요. 예, 견과류보다도 저기에는 뭐 열량과 그런 것들이 네. 높은 베리로 말린 베리로라든가 그런 단맛 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실은 견과류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어서 아까 네 가지를 주의하시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견과류라고 보면은요, 솔직히 좀 딱딱하고 네. 또 뭐 식감이 좀 거칠고 단짠맛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몸에 좋다고 하니까 다 먹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그냥 맛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혜윤 선생님께서 그렇죠. 오늘 맛있는 요리,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요리를 또 오늘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러게요. 연세가 건강을 생각하는 연세쯤 되시면 사실 입안에 침이 잘 안 돌아서 이렇게 거칠고 좀 마른 거, 국물이 없는 건 잘 입이 안 돌아가요. 그런데 한번 입에 넣으면 씹으면 씹을수록 그 아주 고소하고 깊은 맛은 바로 견과류를 먹는 그 재미를 제대로 느끼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평소에 뭐 한 좀 드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간식으로 좀 미리 준비해놓으면 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견과류 네. 전병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전병 그러면 특이하다. 우리가 막 채소 얹어 먹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얹어서 요즘 뭐 다들 모짜렐라 치즈 열광하잖아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견과류랑 이 모짜렐라 치즈 고소함이 아주 잘 어울려요. 한번 배워볼까요? 네, 배워보도록 네. 하죠. 예, 재료 잠깐 소개해볼게요. 저 여기 지금 시제품으로 그냥 또띠아라고 하는 밀전병 갖다가 깔았어요. 마체가 팔더라고요. 그렇죠. 얘는 지금 그냥 후라이팬에 한번 앞뒤로 그냥 뜨뜻하게 데워만 주시면 되는데 어머 정 선생님 난 그거 없어서 못해 먹어 그러면 이거 있어요. 뭐요? 만두피. 만두피인데요? 왕만두피. 1인분이에요. 네네. 예. 이런 게 준비해 주시고 요 외에도요. 네. 우리 오늘 주제가 견과류잖아요. 네. 저 여러 가지 모든 견과류를 네. 그냥 보기 좋게 씹기 좋게 다졌어요. 그래서 호두, 땅콩, 뭐 피스타치오, 아몬드, 뭐 잣 이런 거 다. 있는 거 그냥 넣으셨어요. 다 넣으시면 다 썰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오늘 건강한 밀전병이라고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거트예요. 그리고 뭐 야. 계절 요즘 또 계절의 별미 유자잖아요. 유자 요걸 갖다가 그대로 여기다 그냥 섞어주세요. 유자청인가요? 예, 유자청을 꿀 대신 섞을 거예요. 예, 그래서 신기하다. 요렇게 꿀대로 섞어가지고 네. 예, 이제부터 그냥 얹기만 하면 돼요. 자, 한번 살짝 데핀 네. 밀전병 위에다가 제가 한번 얹어보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네. 해서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이거 척척 발라주세요. 듬뿍듬뿍 발라주셔도 돼요. 그래서 아주 그냥 고소한 아주 새콤새콤한 요거트 맛도 느끼면서 그다음에 유자청이 확 잡아주고 단맛도 주시니까요. 이게 네. 먹기에도 불편하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가 막 이런 데 막 토마토 소스 막 이런 거 발라먹는 게 이렇게 먹는 그렇죠.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우리는 버섯 이런 거 막 양파 이런 거 대신 이런 견과류를 섞여볼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괜찮죠? 특이한 네. 토핑이 딱 좋죠? 네.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모짜렐라 치즈 얹습니다. 아, 치즈. 예. 자, 치즈 쫙 얹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레인지에 한 뭐 2분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피자 치즈만 네네. 예 이렇게 녹으면 되는데 네. 예 요거 뭐 전자레인지까지 가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대로 주방에서 네. 후라이팬 위에다 얹어가지고 뚜껑 덮어서 열만 전해지게 그렇죠. 네. 자, 한번 그래서 옆에다가 볼까요? 예, 한번 벌써 열이 올라서 차박이 네. 아마 치즈가 다 익었을 것 같아요. 치즈만 네. 녹으면 되니까 네. 아우 잘 익었다. 지금 드는 시간 올리네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불을 딱 꺼주시고요. 네. 자, 여기 한번 바꾸는데요. 우리 또 기분 좀 내야죠. 예. 예, 예. 제가 지금 그 포항초 어린잎 채소들을 여기다가 좀 준비 좀했어요. 예, 맞아요. 여기다 얹으면요. 네. 아, 이게. 이게 또 레소토랑 왔습니다. 예.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닌데 밀전병, 밀가루 반죽에도 상관없어요. 포항초 루콜라로 보이네. 그리고 여기 뭐 우리 낫. 네. 참깨가 좋아 그러면 참깨 있죠. 소금 들어간 약간 참깨. 안 그러면 나 들깨가 좋아 그러면 들깨도 뿌리셔도 상관없어요. 저 그런데 여기 파마산 치즈라 그래서 그 피자 시키면 왜 봉다리 오는 가루 같은 거 있어요. 찌찌한 거. 찌찌한 거. 그래서 그거 이렇게 뿌려가지고 마무리로 가나면 아주 맛의 밸런스가 끝내줍니다. 예. 비싸다. 오, 완성됐어요. 예, 완성됐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요거 좀 썰어볼까요? 네. 요거요. 그대로 후라이팬으로 오면 됩니다. 예. 괜찮죠? 예. 기름 쓰지 마세요. 기름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손님 오면 이대로 한 판 내도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방송 끝나고 나면은요, 아마 내일 아침부터는 집집마다 예, 이거 구울 것 같은데. 네, 엄청 구워서 해 먹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요 팬을 이렇게 돌려볼까요? 네. 아이고, 저도 기분 좋네요. 네. 야, 선생님 말씀만 들어도 그냥 벌써 이렇게 느낌이 확 오는데요. 이거 밀전병 같은 거 있으면요, 손으로 드셔도 좋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꼬태를 돌돌 말아가지고 젓가락으로 말아서 말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어우, 나 냄새 못 참겠어. 빨리 한번 먹어볼게요. 그럴게요. 크지 않죠? 진짜 작은 미니 피자 같기도 하고 모든 견과류 전병이에요. 자극적이지 않을 것 같아, 맛이. 치즈 늘어나는 것 좀. 오! 광고 노리신 것 같아요. 안 끊어진다. 광고 노리셨어요. 유자청의 달콤한 맛에 견과류가 고소한 맛이 있어가지고 달콤, 고소, 쫀득함. 갓 구워내면 진짜 피자 먹는 것 같은 그런 모든 전병이네요. 네.